안녕하세요. 아빠제 흐먹었어요입니다. 오늘은 옛날 하드, 외장 하드를 요즘 SSD 하드가 하나 생겼어요. 새 거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지금 128기가인데 128기가짜리가 그렇게 많이 쓰일 일은 없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가끔 제가 항공 촬영하러 나가서 외장 하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, 그렇게 큰 용량은 아니지만 요거를 외장 하드로 들고 다니려고 그랬는데, 문제는 요것만 들고 다니면 불안해. 떨어지면 뭐 뻥날 것 같고. 그래가지고 옛날에 쓰던 외장 하드 케이스 안 쓰는 거를 요거를 SSD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가져와 봤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요 안에 60기가짜리 하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뻥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어차피 뻥난 거, 요걸 빼서 요걸 요 안에 넣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지금부터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출발합시다.
자,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. 짠짜자잔, 짠짜가짠짜가짠짜가짠. 뭐 부를 것은 없지만 그냥저냥 쓰는 데는 지장을 없게끔, 그래서 충격에는 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는데, 여기가 약간 지저분해서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, 깔끔하게 좀 재단을 했다면 좀 이쁘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,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아빠제 흙먹었어였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꼭 한번씩 눌러주세요. 자, 감사합니다. 안녕!